육상 남자 고등부 세단 뛰기에서도 한국 신기록이 나왔습니다. 전북 최고 유규민이 12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우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천혜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규민은 4차 시기에 16.38m를 뛰었습니다. 지난해 자신이 세운 대회 기록을 스스로 갈아치웠습니다. 5차 시기에는 5cm를 더 뛰어 16.43m를 기록했습니다. 12년 만에 새로 쓴 남자 고등부 한국 신기록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16.23m를 뛴 유규민은 아쉬움 속에 대회를 마쳤지만 신기록 경신에 만족했습니다. 부별 신기록을 깨는 게 목표였는데 깰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인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목표로 했던 거를 꼭 이뤄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 유규민의 기록은 단연 독보적입니다. 15m 이상 뛴 선수는 3명뿐이고 유규민의 우승 기록은 2위와 1m 가까이 격차를 보였습니다. 유규민의 눈은 이제 세계 무대로 향합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근력이나 스피드를 더 끌어올린다면 세계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무리를 안 시키고 지금 점차적으로 아이를 끌어올리기 있기 때문에 기록이 점차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년에 세계 주니어 대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지금 메달권 안에 드는 게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규민의 최종 목표는 올림픽 무대 진출입니다. 그 목표를 위해 앞으로 묵묵히 몸을 더 단련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유규민 선수에게 더 이상의 적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성인 무대와 세계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TV로드 뉴스 천혜렬입니다.